종목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네, 본느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정말 많은 아나운서 분들에게 혹시 본느 제품 뭔지 아세요?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좀 모르시긴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기초 화장품과 색조를 둘 다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좀 기초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색조 화장품들의 실적만 오 이거 너무 잘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초 쪽에서도 이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과 또 순이익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.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0% 정도 성장성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색조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회사도 실적이 굉장히 단기간에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최근에 수출에 대한 이런 뭐 계약건들도 조금 있었고요. 특히나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위치부터는 사실 부담 없이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ODM을 중심으로 이런 매출단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. 이 회사가 좀 커버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지역도 있고 뭐 특히나 북미 쪽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가장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쪽은 미국이거든요. 미국 쪽에서 얼마나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제 침투율이 높아지는지가 상당 부분 중요한데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게 된 주 계기가 바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좀 턴어라운드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상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.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간에 7, 80%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요. 또 신제품이나 부가 제품을 기반으로 이런 ODM 쪽으로의 성장성이 또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다. 특히나 또 유럽 지역까지 수주 확대 노력들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회사들의 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또 상해 지역에서 이런 종속 회사들에서의 좀 강력한 턴어라운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의 큰 성장과 기존 시장에서의 좀 턴어라운드가 같이 맞물리면서 뭐 실적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고요. 특히나 네.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 클 것 같은데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? 사실 이제 오늘 만우공장 상장 날과 좀 겹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,900원을 보고 있지만요. 아마 지금 좀 중요한 좀 선들을 다 이격선들을 다 돌파를 해버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,3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력 노려보시고 접근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상 최근에 이제 주가가 최바닥에서 좀 일부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거래량이 최근에 4,000%대짜리가 한 번 그리고 1,000%대가 한 번 터졌는데 다 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.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차트를 키워넣어서 보시면 슈퍼 매물 때 거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거든요. 그리고 요 라인부터 앞서 말씀드린 2,300에서 2,500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뚫어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정말 키워서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가격적인 이런 부담감이 크게 없고 만약에 좀 강력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좀 물량 매집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,54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본느 단계적으로 1,900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으니까요.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